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오다리 여성들이여, TV 앞으로 와라. 아니 아니, 좀 더 가까이. 보이는가? 탱크 있는 스타킹만 신었을 뿐인데 위풍당당해진 발걸음. 다리가 O자형이라면 가리지 말고 강조하는 것 잊지 마라. 아, 제가 O자 다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에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좀 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울 거다. 일명 쇼다리. 스타일링 부탁한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 이제 그거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신데 지금 보여드릴 이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뒷라인이 들어가 있는 스타킹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다리가 또 이렇게 세로 라인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날씬해 보이고 얄쌍해 보이는 그런 또 시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스타킹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쇼다리라서 슬픈 이들이여, 세로 스트라이프를 기억해라. 앞에서 보고 뒤돌아 또 봐도 없었던 각선미가 생겨났으니 이쯤 되면 스타킹의 위력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좀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는 거는 잘 안 신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과한 그 프린트가 아니어서 그런지 딱 포인트도 있고 엣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툼한 허벅지도 스타킹으로 커버가 될까? 이 스타킹 같은 경우는 또 발목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시선이 여기로 또 집중이 되죠.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이제 두꺼워 보이는 그런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분산이 되는. 시선 분산법. 어딜 봐야 되지? 포인트 스타킹 같은데 허벅지는 들어오지도 않으니 어떠한 다이어트보다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허벅지가 좀 두꺼워서 항상 긴 치마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발목에 아무래도 포인트가 있으니까 시선이 발목에 집중돼서 좋은 것 같아요. 스타킹 하나가 열 명품바지 부럽지 않으니 이래서 여성들이 스타킹 하나보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들이 사랑하는 스타킹은 무엇일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널려있는 흔남, 흔한 남자 3명이 모였다. 정말 흔해 보인다. 과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스타킹은? 그물? 저는 100% 커피색 스타킹에 반응할 것 같습니다. 우린 흔한 남자지 쉬운 남자 아니다. 탈색? 탈색이 제일 섹시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없고요. 싫어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진한 색깔? 좀 살색 스타킹에 반응하지 않을까? 먼저 살구색 타투 스타킹 등장. 민망한 실험이네요. 과연 흔남들의 심장 박동 수는? 오, 의외로 평온하다. 느낌이 안 오나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손에 땀이 나네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수치. 실험녀의 자존심에 스크라치 좀 났을 무렵 이번엔 초강수를 던졌다. 바로 검정 스타킹 등장. 이번에도 심장이 안 뛰고 100일까? 아유, 너무 좋아하네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우린 역시 흔한 남자였다. 두 남자의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꿋꿋하게 침착성을 유지하는 이 남자. 그의 심장을 뛰게 할 스타킹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 마지막 키드카드 커피색 스타킹. 그런데 별다른 반응이 없던 찰나. 우린 정상. 처음에는 저한테 살색이라고 하셨는데 검은색의 반응이 아주 급격하게 보이시던데요. 예, 저도 몰랐는데 그냥 살색이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검은색이었나 봐요. 취향을 알게 되네요. 무난한 것보다 그냥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타킹. 하지만 본인이 신기는 맛이라.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닌 스타킹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었으니 바로 올 풀림. 그래서 가까워요. 만나러 갔다. 네. 누구를? 누구세요?
아, 네, 저희 생방송 투데이 팀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비법을